이거 살. 오, 맞으러 가네요. 어이구. 자, 이건 어떻게 치실래요? 뒤돌리기 치실 거죠? 예. 당점을 훨씬 내려야 돼요, 아래로. 이게 더 내려야 예, 돼요? 큐를 들어서, 예, 오. 큐를 들어서 중심보다 낮은 곳을 쳐야 되고, 그래도 어려워, 이게. 더군다나 붙으면은 그쵸? 더 못 치겠더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까 이렇게 지금 중심이 중단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해도 잘안 끌릴 수 있어요. 요거보다는 좀 중단보다는 아래를 쳐야 그래야 되고 그래도 힘들어. 밀려서 이렇게 가질 못하고 이렇게 가면 소용없어요. 길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출발한 공이 일로 가려면 아시죠? 이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라인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이걸 수평이동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그렇죠?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점은 더 내려야 되고. 이만큼 높게 쳐볼까? 네. 이렇게 키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두껍게 쳐야 돼. 이게 한두 번 연습해서 될 만한 공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키스 난 것처럼 그렇게 키스를 자주 내요, 이게. 두꺼워야 되고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또 길어지니까 회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이게 한 점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번 쳐서 한 번은 엉뚱한 실수, 한 번은 키스 냈고 세 번에 성공했잖아요. 이게 쉬운 배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기술별로 하나씩만 해가지고 13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그냥 달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두세 번 만에 분명히 한 번씩 이렇게 딱 모양이 있는 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쳐야 돼.